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는 1850년에 나다니엘 호손이 발표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에서 태어난 미국 문단의 개척자입니다. 4세 때 부친을 잃어 편모스라에서 성장하였고 우물하고 고독한 성격의 호손은 16세 때 보든대학에 입학하였고 그 스스로가 농땡이를 부리는 학생이라고 했지만 책을 많이 읽고 문학에 관심이 있어 시인 롱펠로우와 프랭클린 등과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세일럼의 어머니 집에서 10년간의 운둔 생활을 하며 창작에 전념해 주홍글씨를 발표하여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후에 영사로 영국에 부임했다가 귀국했으나 남북전쟁이 터져 불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청교도적인 전통의 악과 도덕적 책임에 입각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냉정하면서도 이지적인 관찰을 평이하고 적확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소설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총독댁 저택에서 어느 날 헤스터 프리는 한 켤레의 장갑을 가지고 벨링검 총독의 저택에 갔다. 이 장갑은 총독의 명령으로 그녀가 술을 놓고 술을 단 것으로 아마도 어떤 성대한 행사를 위해 쓰여질 것이었다. 일반 선거 결과 불행히도 여태까지는 통치자였던 그가 정상에서 한두 계급 낮은 자리에 앉게는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식민지의 행정 총독직 중에서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수놓은 장갑을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무렵 이 고장에 정착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권세를 가지고 활약 중인 사람과 의논할 일이 있어서였다. 그녀는 종교나 통치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기강을 더욱 다지기 위해 몇몇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이미 암시했듯이 펄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할 바에야 어머니의 영혼에 대하여 염려하는 마음에서 청교도 신도들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 아이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마침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다면 헤스터 프림보다 더 훌륭한 사람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유망한 장래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계획을 추진시키는 사람 중에서 벨링검 총독이 가장 열성적인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해지고 있었다. 오늘날 같으면 기껏해야 시행정위원회 당국에서나 취급되어질 정도의 하찮은 문제가 그 당시에는 공공연한 토론거리가 되어 마침내는 그 문제를 놓고 명성 높은 관리들이 편을 갈라 싸움을 했다고 하니 이상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소박하기만 했던 시대에는 헤스터와 펄 두 모녀의 행복보다는 공증들이 이상하게도 입법자들의 심의거리나 법령과 혼동이 되었다.
돼지 한 마리의 소유권을 놓고 식민지 입법부 내에 격렬하고 심각한 논쟁이 오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법기구 자체까지 고쳐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던 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와 비슷한 때였다. 헤스터 프리는 근심에 가득 차서 자신의 고적한 오막살이를 떠나 총독의 저택을 찾아갔다. 외로운 여인으로서 공증들과 대결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연의 동정이란 뒷받침이 있었으므로 이 대결은 한번 겨루어 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펄도 동행했다. 이제는 어머니의 곁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닐 만큼 성장했고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그보다 더 먼 데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펄은 힘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변덕스런 기분에서 번번이 안아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금방 내려달라고 조급하게 보챘고 내려주면 앞서서 풀밭길을 쾌활하게 뛰어다녔다. 풍요롭고도 화사한 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한 바가 있었다. 펄은 짙으면서도 선명한 색조를 띠었으며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밝은 피부와 두 눈엔 강렬한 광채가 깊숙이 어렸다. 머리칼은 이미 윤택한 짙은 갈색을 하고 있어 훗날에는 새까만 색깔로 변할 것처럼 보였으며 그녀의 몸 안에는 그녀를 뚫고 지나가는 거센 불길이 있었다. 펄은 순간에 느닷없이 태어난 아이인 것 같았다. 어머니는 타고난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이 아이에게 색다른 재단에다 환상적인 금실로 넘치도록 술을 놓은 진홍빛 비로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이렇듯 강렬한 색채는 펄이 아닌 다른 아이가 입었다면 그 얼굴은 핏기 없이 파리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펄의 아름다움은 이로 말미암아 더없이 잘 어울려서 그녀를 땅 위에서 춤추는 아주 밝고 작은 불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런 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뢰 헤스터 프린이 가슴에 달아야만 했던 주홍빛 표적을 어김없이 연상했다. 아이의 모습 전체가 보여주는 두드러진 색채, 즉 또 다른 형태의 주홍글씨요. 생명을 지닌 숨쉬는 주홍글씨였다. 어머니 자신이 빨간 치욕의 표시가 머릿속까지 온통 태워버리는 붉은 표적을 닮아갔던 때문인지 주홍글씨와 흡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정성을 기울였다. 헤스터 프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병적인 재주를 부려 자신의 사랑의 대상과 자신의 죄와 고통의 표적을 함께 표현해내고자 했다. 사실상 펄은 두 가지를 함께 겸하고 있었다. 그리고 펄이 두 가지 구실을 겸했기에 헤스터는 그토록 완벽하게 펄의 모습으로 주홍글씨를 대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모녀가 마을 경계 구역 안으로 들어오자 청교도의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정색을 한 얼굴로 쳐다보며 서로들 말을 주고받았다. 얘들아, 저기 좀 봐. 주홍글씨를 단 여자가 온다. 그리고 주홍글씨랑 똑같은 게 옆에서 따라가고 있어. 자, 가서 우리 저것들에게 진흙덩이나 던져줄까? 그러나 대담한 어린 펄은 이마살을 찌푸리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벼랑간 적의 한복판을 향해 거칠게 내달리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기세등등하게 아이들의 뒤를 추격하는 펄의 모습은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성혹열이나 또는 젊은이들을 처벌한다는 사명을 띤 채 털도 갖추지 못한 심판의 천사와도 같았다. 펄은 또한 끔찍스러울 정도의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외쳐댔기 때문에 뺑소니 치던 아이들의 마음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자 펄은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되돌아와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아무 불상사 없이 벨링검 총독의 저택에 도착했다. 이 저택은 지금도 미국의 유서 깊은 마을에서라면 여전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양식을 따라 지어진 대궐과 같은 목조 가옥이었다. 이런 집들은 지금은 이끼에 덮여 썩어 허물어질 듯한 데다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많은 사건들, 즉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거나 잊혀진 수많은 슬픈 일, 기쁜 일들로 인해 아주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싱그러움이 감돌았으며 양지바른 창문으로 명랑한 빛이 스며들어왔다. 진정 그 건물의 모습은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방의 벽은 유리 조각을 섞어서 바른 일종의 장식 벽돌로 덮여 표면에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면 마치 몇 줌의 다이아몬드가 뿌려진 것처럼 반짝거렸다. 이 화려한 위용은 근엄한 늙은 청교도 통치자의 저택보다는 알라딘의 궁전에나 잘 어울렸으리라. 그 집은 또한 당시의 특별한 취미에 알맞도록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초상과 도형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벽돌을 갓 칠했을 때에 그려진 것이 이젠 굳어져서 후세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되었다. 펄은 이처럼 근사한 집을 보고 깡충거리며 뛰어다니더니 전면에 넓게 비추고 있는 햇빛을 거두어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졸라댔다. 안 돼, 펄!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넌 내 햇빛만 거두어야 해. 엄마가 거둬줄 햇빛은 없어. 모녀는 문 앞에 다다랐다. 그 문은 아치형으로 양쪽에 좁다란 탑 모양의 돌출부 같은 게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창살이 붙은 창이나 있었는데 필요할 때는 닫을 수 있는 나무 덧문도 딸려 있었다. 헤스터 프린이 현관에 매달려 있는 무쇠장치를 들어 문을 두드리자 총독댁에 종인 듯 싶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자유신분의 영국인이었으나 지금은 7년간 노예살이를 해야 했다. 그는 7년 동안 만큼은 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소나 의자나 마찬가지로 팔고 살 수 있는 상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 노예는 푸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나 그보다 훨씬 전 시대부터 영국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하인에게 흔히 입혀온 옷이었다. 벨링검 총독님은 안에 계십니까? 하고 헤스터는 물었다. 네, 계십니다만. 이 고장에 새로 이사 온지라 전에 본 일이 없는 주홍 글씨를 보고 종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네, 지금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목사님 두 분과 의사 선생님이 와 계셔서 지금은 만나실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도 들어가야겠어요. 헤스터 프리는 그의 말을 막으며 들어섰다. 너무도 단호한 기품과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단 그녀를 보고 아마도 그 지방의 귀부인이라고 짐작했음인지 종은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헤스터와 어린 펄은 현관 안에 홀로 들어설 수 있었다. 벨링검 총독은 재산이 많은 고국의 신사들이 지은 저택을 본떠 이 집의 설계를 꾸몄지만 건축 재료의 성격이나 기후의 변화, 생활 양식의 특징과 혹은 사교 생활을 감안하여 여러모로 변형을 시켰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널타랗고 천정이 높은 홀이 꽤 깊숙이 뻗어 있어서 그 집안의 어느 방과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이 널따란 방 한 귀퉁이에는 문 양편에 두 개의 탑처럼 우뚝 솟은 부분에 달린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광선 때문에 매우 밝았으며 다른 한 모퉁이도 커튼에 의해 약간 가려지긴 했으나 고대의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치형의 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밝기를 더해주었다. 그곳에는 푹신한 방석이 깔린 의자가 놓여 있었고 방석 위에는 큼직한 책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영국의 연대기가 아니면 실질적인 문헌인 것 같았다. 홀에는 묵직한 의자 몇 개와 호화 장식을 한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의자의 등받이에는 참나무 꽃이 화환형으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모두가 엘리자베스 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물건들로 벨링검 총독의 집안 대대로 물려져 온 갑옷들이었다. 탁자 위에는 옛날 영국풍의 손님을 환대하는 증거로 백납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 헤스터나 펄이 그 컵 속을 들여다보았다면 막 마시고 남은 맥주의 거품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벽에는 벨링검 가문의 조상들을 그린 초상화가 한 줄로 쭉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갑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위엄이 갖추어진 깃이 달린 예복을 입고 있는 인물도 있었다. 오래 묵은 초상화가 의례에 풍기고 있듯 기색이 냉엄한 것으로 보아 세상을 떠난 귀인들의 초상화라기보다 마치 유령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의 살림이며 즐거움을 가혹하고도 편협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홀 벽에 대어진 참나무 판자 한가운데쯤에는 갑옷 한 벌이 걸려 있었는데 이것은 초상화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유물이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벨링검 총독이 뉴 잉글랜드로 건너오던 해에 런던의 유능한 무구사가 만든 것이었다. 강철로 만든 투구, 가슴과 목과 정강이를 가리는 갑옷, 그리고 한 쌍의 장갑과 한 자루의 칼이 매달려 있었다. 전부가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투구와 가슴에 대는 갑옷은 얼마나 잘 닦여 있던지 새하얗게 반사되어 홀 바닥에 눈부신 광채를 던져주고 있었다. 총독은 이 갑옷을 엄숙한 사열식 때나 연병장에 나갈 때마다 차려입었다. 피커트 전쟁 1636년에서 1638년 피커트 인디안과 이주민 사이에 있었던 전쟁 때 바로 연대 선두에 서서 빛을 발하였던 갑옷이었다. 총독은 변호사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베이컨, 코프, 노이, 핀치 등의 직업적 동료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이 새로운 국가의 긴급 사태가 벨링검 총독을 정치가이며 통치자, 군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반짝이는 집의 정면을 보고 좋아했던 것처럼 펄은 눈부신 갑옷을 굉장히 좋아했으며 거울처럼 맑게 닦여진
갑옷의 몸체 부분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엄마, 여기 이 속에 엄마가 보여요. 하고 펄이 외쳤다. 자, 여길 좀 봐요. 헤스터는 펄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들여다보았는데 이 갑옷의 복판이 볼록렌즈 같은 특수한 효과 때문에 주홍 글씨가 엄청나게 커져서 헤스터의 모습 중 제일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헤스터의 모습은 주홍 글씨 뒤에 완전히 감추어진 것 같았다. 펄은 투구에도 비춰진 주홍 글씨를 가리키며 엄마를 향해 미소를 지었는데 이럴 때의 그 조그만 얼굴에는 언제나 나타나던 요정과 같은 영리함이 번뜩거렸다. 장난치며 좋아하는 펄의 모습도 어찌나 크고 뚜렷하게 비쳤는지 헤스터 프린의 눈에는 그 아이가 마귀 새끼의 모습으로 가장한 것 같았다. 펄,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딸애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리 와서 저 아름다운 정원을 보렴. 예쁜 꽃이 있을 거야. 숲속에 있는 것보다 더 예쁜 꽃 말이야. 이 말을 따라 펄은 쏜살같이 아치형 창가로 달려가 정원 길을 쭉 훑어보았다. 정원은 잘 다듬어진 잔디가 융단처럼 깔려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미숙한 솜씨로 다듬은 관목들이 늘어서 있었다. 아마 이 집 주인은 대서양 너머의 이 땅에다 고국인 영국풍의 정원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 일찍이 단념해 온 것 같았다. 확 트인 눈앞에 양배추가 자라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호박 덩굴이 그 사이의 공간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이 커다란 황금빛 야채 덩어리야말로 뉴 잉글랜드가 총독에게 주는 가장 훌륭한 정원수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이 밖에도 몇 그루의 장미나무와 사과나무도 있었다. 이 사과나무는 우리네 초기 연대기를 읽으면 블랙스톤 목사가 심은 사과의 후예였을지도 모른다. 황소 등을 타고 다녔다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펄은 찔레 덤불을 보더니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따달라고 보채기 시작했다. 쉿! 아가야, 조용히 해요. 이 말을 들은 펄은 조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울음을 터뜨렸다. 펄, 울지 말아요. 착하지? 쉿! 저기 총독님이 오신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말이야. 정말로 정원길을 따라 사람들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펄은 자기를 달래려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사나운 고함 소리를 한바탕 지르고 나서야 겨우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봄으로써 타고난 성격상의 날카롭고도 변덕스런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이다. 꼬마 요정과 목사. 벨링검 총독은 늙은 신사들이 집에서 한가로울 때 입는 느슨한 가운에다 헐렁한 모자를 쓰고 제일 앞서 걸어오면서 손님들에게 자기의 저택 구경을 시키며 계량 계획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듯 했다. 희끗희끗해진 턱수염 밑에는 제임스 왕조 때의 유행을 본떠 섬세하게 만든 폭넓은 주름 옷깃이 있어서 그 위에 보이는 머리는 흡사 커다란 쟁반 위에 얹힌 세례 요한의 머리와도 같았다. 총독의 풍모는 너무나도 위험스러웠다. 우리의 근엄한 조상들이 인생은 한낱 시련과 투쟁일 뿐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고
또 의무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재산과 생명을 기꺼이 바칠 뜻이 있노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손아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안락과 호사의 수단 방법마저도 거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눈처럼 새하얀 턱수염이 벨링검 총독의 어깨 위로 보이고 있는 존 윌슨 목사 같은 사람도 결코 그러한 일이 없다. 이 목사는 배와 복숭아는 뉴 잉글랜드의 풍토에 잘 길들일 수 있을 것이며 자주색 포도는 양지 바른 뜰의 담장 위에서라면 어떻게든 자라날 수 있을 거라는 등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다. 기름진 영국 교회의 부유한 품 안에서 살아온 이 노 목사는 훌륭하고 안락한 것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나 헤스터 프린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공공연히 질책할 때엔 아무리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더라도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자비롭고 인정이 많았으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대의 어느 목사보다 따뜻한 호감을 받고 있었다. 총독과 윌슨 목사의 뒤로 두 손님이 따라 들어왔다. 그 중 한 사람은 독자들도 아마 기억하겠지만 헤스터 프린이 치욕을 겪는 장면에서 마지못해 일익을 맡았던 위인인 아더 딤즈데일 목사였다. 그리고 그 옆에 목사에게 꼭 붙어서서 오는 사람은 의술에 매우 능하다는 로저 칠링워드란 노인으로서 그는 3년 전에 이 고장에 정착하였다. 이 의사는 젊은 목사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는데 목사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이다가 최근에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는 소문이었다. 총독은 층계를 올라가 큰 홀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혀뜨렸는데 바로 그 앞에서 조그만 펄의 모습을 발견했다. 커튼의 그림자는 헤스터 프린을 뒤덮어 그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건 또 누군고? 벨링검 총독은 눈앞에 나타난 조그만 진홍색의 어린애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내가 제임스 왕 때 영화를 누리던 이래로 처음 보는 것이로다. 당시엔 궁전의 가면 무도회에 초대받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었지. 경축일이면 이런 요정 같은 작은 애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우리는 그 애들을 사회자의 아이들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런 손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오셨나? 정말 그렇군요. 목사가 말을 받았다. 어떤 작은 새이기에 저토록 새빨간 깃털을 가졌을까? 햇살이 오색 찬란하게 칠해진 유리창을 비추어 그 무늬가 마룻바닥에 반사될 때나 이런 걸 본 듯한데 그것도 옛날 고국에서의 일일 뿐. 예, 아가야, 넌 네 집에이며 너의 엄만 왜 너를 이렇듯 이상한 옷을 입혀주던. 너도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니? 너도 교리문답을 알고 있니? 그렇지 않다면 저 그리운 영국 땅에다 로마교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몽땅 버리고 온 줄만 알았던 그런 장난꾸러기 요정이나 마귀 새끼가 아니냐? 난 우리 엄마의 아이예요. 주홍빛 환상이 말했다. 그리고 내 이름은 펄이랍니다. 펄이라고? 아니야, 차라리 루비가 낫겠다. 산호나, 그렇지 않으면
빨간 장미꽃이나. 늙은 목사는 이렇게 말하며 어린 펄의 뺨을 쓰다듬고자 손을 내밀어 보았으나 헛일이었다. 그런데 너의 엄마는 어디 계시냐? 옳거니 그래 알았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벨링검 총독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속삭였다. 얘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의논하던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여인 헤스터 프린도 여기 있군요. 그래요? 저런, 아이의 엄마라면 주홍글씨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을 텐데요. 아무튼 마침 잘 온 것 같소. 당장 이 문제를 상의해 보기로 합시다. 벨링검 총독은 세 사람의 손님을 데리고 유리문을 통해 홀로 들어섰다. 헤스터 프린. 총독은 본래의 준엄한 시선을 주홍글씨 여자에게로 던지면서 말했다. 사실 요즘 그대 일로 여러 차례 의논이 많았소. 그 내용인즉 저 아이의 영혼을 유혹에 걸려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당신에게 맡겨두는 것이 과연 권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우리들이 양심껏 하는 일인가 하는 점이요. 그 애의 어미로서 그대가 말해보도록 하시오. 저 아이를 그대의 품에서 떠나게 하여 소박한 옷을 입게 하고 엄격히 교육을 시켜 하늘의 진리를 따라 키우는 것이 그 애의 일시적인 행복이나 영원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런 의미에서 그대가 저 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소? 저는 이것으로부터 배운 것을 저의 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헤스터 프리는 가슴에 주홍 글씨에 손을 대며 다부지게 말했다. 여인이여, 그것은 그대의 지옥의 표시야. 총독은 엄격하고 강제적인 어투로 말하였다. 우리가 그대의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려 하는 것은 바로 그 주홍 글씨의 수치 때문이 아니겠소? 하지만... 헤스터는 창백해진 얼굴로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표적이 저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루하루,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아이가 더욱더 현명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교훈을요. 그것이 제게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신중하자는 생각에서. 벨링검 총독은 말을 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옳을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윌슨 목사님, 여기 펄을, 그게 이 아이의 이름이랍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피시고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을 봐 주십시오. 그러자 늙은 목사는 안락의자에 앉아 펄을 자기 무릎 사이로 끌어당겨 안으려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 외에는 누구한테도 따뜻한 포옹 한번 받아본 일이 없었던 펄은 열려진 창밖으로 쏜살같이 도망쳐 이제라도 막 날아가려는 붉은 깃털의 열대조처럼 층계 위에 우뚝 섰다. 윌슨 목사는 이렇듯 갑작스런 아이의 태도에 몹시 놀란 듯 했다. 하긴 어떤 아이들이든지 할아버지처럼 인자한 그를 이제껏 잘 따랐기 때문이었다.
늙은 목사는 당황한 빛을 애써 가다듬으며 다시 시험해 보고자 했다. 펄! 목사는 매우 엄숙한 태도로 말하였다. 장차 그 가슴에 값비싼 진주를 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펄, 누가 너를 만들어 주셨는지 너는 알고 있겠지. 펄도 자기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헤스터 프리는 믿음이 두터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펄에게 절대자이신 하늘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미숙한 나이라 해도 인간의 정신을 가졌다면 비상한 흥미에 이끌려 귀 기울이게 될 진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펄은 3년 동안에 얻은 지식이 많았고 그래서 뉴 잉글랜드 종교 입문서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첫머리 정도는 시험을 보면 설령 이름난 책들의 겉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눈 감고도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조금은 가지고 있고 특히 펄의 경우엔 남보다 10갑절이나 더한 심술이 눈치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에 펄의 입을 꼭 다물게 했다. 펄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윌슨 목사님의 질문에 번번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손가락을 입에 문 채로 자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감옥문 앞에 자라난 찔레 덤불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따온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펄이 창밖에 서 있을 때 그 가까이에 총독 저택의 붉은 장미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거나 아까 지나쳐 왔던 감옥문 앞에 핀 찔레꽃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로저 칠링워드 노인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면서 젊은 목사의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신통한 의술을 지닌 이 노인을 휠끗 바라본 헤스터 프리는 비록 자기의 운명이 존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순간임에도 노인의 모습이 몹시도 변해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와 친숙하게 지내던 때보다 훨씬 흉악스러웠으며 어두웠던 안색엔 한층 더 우중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노인의 모습을 몹시 기형적으로 보이게 했다. 아주 잠깐 동안 그의 시선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눈앞의 현실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했다. 이건 너무도 끔찍하군. 펄의 대답에 귀 기울이던 총독은 애써 평정을 찾으려는 듯 말했다. 나이가 벌써 3살씩이나 되었는데도 누가 자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 모르다니. 이 아이는 자기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타락이나 앞으로의 운명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모를 것이 틀림없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 같소이다. 헤스터는 펄을 붙잡아 힘껏 가슴에 당겨 안으면서 매서운 표정으로 청교도인 노총독을 쏘아보았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자기의 외로운 마음에 단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온 펄이었으므로 그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덤빈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여겼으며 죽는다 해도 그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아이입니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제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자 이 애를 주셨어요. 이 애는 저의 행복이지만 또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 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벌은 또한 저에게 벌도 주고 있어요. 이 애는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홍 글씨예요. 그래서 저의 죄에 대한 엄청난 징벌의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당신들은 이 애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죽어버리겠어요. 불쌍한 사람이야. 인정이 있는 노목사가 말했다. 그 애는 잘 돌봐줄 거라오. 그대가 돌봐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오. 하나님께선 이 애를 저에게 돌보라고 보내셨어요. 헤스터는 거의 고함을 치다시피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는 이 애를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요.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어떤 충동처럼 젊은 딤지데일 목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지금까지는 거의 한 번도 그 목사에게 시선을 돌린 적이 없었다. 저를 위해서 무슨 말씀이든 좀 해주세요. 당신은 저의 목사님이셨지요. 제 영혼을 책임지고 계셨던 분이니까요. 이분들보다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이 애를 내놓지 않겠어요. 저를 위해서 꼭 한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은 제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저분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동정심도 있으시니까. 그러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어미의 권리란 과연 무엇이며 그 어미 된 자가 자식 하나와 주홍 글씨밖에 없을 때 그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시겠어요? 부디 은총을 주세요. 이 애만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제발 그 점을 생각해봐 주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헤스터 프린을 광란 속으로 몰고 있음을 느끼며 그의 과격한 열의에 찬 호소에 젊은 목사는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유난히 신경질적인 체질이라 흥분되면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자기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채였다. 그는 헤스터가 치욕을 겪던 법정에 참석했던 그때보다도 더욱 근심이 쌓이고 수척해 보였다. 몸이 허약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의 깊고 그윽하면서도 너무나 검고 큰 눈동자엔 난처함과 괴로움으로 인한 우울함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인의 말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 목사는 상냥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혼란이 온통 울려서 속이 빈 갑옷이 진동하리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헤스터의 말뿐 아니라 그녀의 가슴에 사무치는 감정 또한 진실이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보내셨고 우리가 보기에도 괴팍한 그 애의 성질이나 욕망에 대한 본능적인 지식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녀의 관계에는 대단히 신성한 어떤 것이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딤지데일 목사? 총독이 말을 가로챘다. 그 말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오. 들으신 대로 그녀의 말엔 진실이 있습니다. 하고 목사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짓는 행동을 무심히 넘김으로써 추악한 유교과 신성한 사랑 모두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죄와 어머니의 치욕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제 어미의 심정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나님이 손수 내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용서의 뜻으로서 이 여인의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어쩌면 헤스터가 말한 대로 천벌을 내리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령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드는 괴로움이라든가 그 괴로운 기쁨의 순간에 느껴지는 번민 등 가슴 아픈 가시로 연거푸 찾아오는 고뇌란 말입니다. 그녀는 이 불쌍한 어린 것의 옷차림에다가 그런 생각을 나타낸 게 아닐까요? 이 옷을 보면 그 가슴을 태우고 있는 빨간 표시가 불현듯 생각나게 된단 말입니다. 역시 옳으신 말씀이요. 윌슨 목사는 외쳤다. 나는 또 저 여인이 자기 아이를 광대로나 만들려는 생각밖에 없는 줄 알았구려. 아닙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지요. 딤지데일 목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헤스터는 하나님께서 이 애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존엄한 기적을 잘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머니의 영혼을 살리고 더 깊은 수렁에서 보호하려 한 것을 이해도 느낄지는 모르지요. 죄인들에게 진실 속에서 느끼는 충만한 기쁨도 환희도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슬픔도 될 수 있는 이 어린아이를 그녀에게 자신이 직접 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미 손에서 외롭게 키워지고 한순간도 지난날의 자신의 타락을 잊지 못하게 해줄 것이며 그러면서 조물주와의 절대적인 약속처럼 아이를 가르쳐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면 그 아이 역시 어머니를 그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겠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죄 많은 어미가 죄 지은 아비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헤스터 프린을 위해서나 가엾은 그녀의 어린아이를 위해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흥분하셨소. 늙은 로저 칠링워드가 목사를 향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지금 젊은 형제가 한 말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고 윌슨 목사가 덧붙여 말했다. 어떻습니까, 벨링검 총독? 가엾은 여인을 위해서 얼마나 잘된 변론입니까? 정말 그렇소. 총독이 대답하였다. 그 말은 우리의 문제를 한동안 그대로 보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같구려. 이 여인이 앞으로 더 이상의 추문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한테 교리문답에 대한 정기시험은 치르도록 해야만 하겠소. 그 문제는 목사님이나 딤지데일 목사가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학교에도 가고 마을의 회합에도 나갈 수 있도록 마을의 관리들이 신경을 써주어야겠습니다. 젊은 딤지데일 목사는 사람들 곁에서 몇 걸음 물러나 커튼이 가려진 창문가에서 얼굴에 일부만 내비치고 있었다. 열띤 호소 때문에 햇빛을 받은 목사의 그림자는 마룻바닥에서 사뭇 떨고 있었다. 거칠고 변덕스런 꼬마 천사 펄은 살며시 목사에게로 다가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움켜쥐고는 그 위에 자기 뺨을 갖다 대었다. 그 애무하는 폼이 얼마나 다정하고 얌전했는지 아까부터 주시하고 있던 헤스터는 혼잣말로 저것이 나의 펄인가? 하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헤스터는 펄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사람을 발견하였다. 비록 그것이 미친 듯이 격렬하게 표출되기가 일쑤였고 지금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나타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지만 오랫동안 못내 그리웠던 헤스터의 애정을 제외하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진정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듯한 그 아이의 애정 표현이야말로 가장 흐뭇한 것이었다. 젊은 목사는 주위를 둘러본 후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주저하다가 그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듯 평소와는 다른 이런 기분이 어린 펄에게 더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펄은 웃음을 터뜨리며 날듯이 홀 바깥으로 뛰어나갔기 때문에 윌슨 목사는 그 애의 발가락이 바닥에 닿았는지 의심하며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저 꼬마 녀석은 요정들의 마법을 가지고 있나 보. 그는 딤지데일 목사를 향해 말했다. 저 애는 요술할 몸에 지팡이가 없어도 하늘을 날 것 같은걸요. 정말 신비한 일이군요. 로저 칠링워드 노인도 함께 동조했다. 저 아이에게서 미친 어미의 기질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 애의 성격을 분석하고 저 애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 아버지의 정체를 추적해내는 건 학자들의 연구로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속된 학문의 단서를 따른다는 것은 죄가 되는 일이겠지요. 윌슨 목사는 정색하며 말했다. 차라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 죄를 밝히시려 하실 때까지 그 신비는 그대로 두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량한 그리스도 교인들은 누구나 다 저 가엾고 버림받은 여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 만한 자격을 갖게 될 것임을 믿을 테니까요. 일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말을 보게 되자 헤스터 프리는 펄과 함께 총독의 저택을 떠났다. 모녀가 층계를 내려갈 때 방의 창문 하나가 활짝 열어젖혀지면서 벨링검 총독의 누이 동생인 심술쟁이 히빈지 부인이 화창한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인은 몇 해 후에 마녀란 제목으로 처형된 여인이었다. 이봐요. 그녀의 불길한 얼굴은 싱그러운 활기를 띤 그 집 분위기에 어두운 빛을 던져주는 것 같았다. 오늘 밤 우리들과 함께 안 가겠소? 오늘 밤 숲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오. 헤스터 프린, 당신도 우리들과 한 패가 될 거라고 악마한테 약속까지 해놓았는데. 죄송하군요. 악마에게 제가 미안해 하더라고 전해주세요. 헤스터 프린은 승리의 미소를 띠면서 상냥하게 말했다. 저는 집에 남아서 우리 펄을 돌봐주어야 해요. 하기야 당신들에게 제 애를 빼앗겼더라면 저도 기꺼이 숲속으로 가서 악마의 명부에 제 이름을 적어놓았을 거예요. 그것도 제 피로 말이에요. 어차피 당신도 그리로 오게 될 텐데 뭐? 하고 마녀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창 안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여기 이 히빈즈 부인과 헤스터 프린과의 만남이 사실이고 헛된 소문이 아니었다면 타락한 어미와
그 죄의 대가로 생긴 아이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젊은 목사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이로써 펄은 이미 어머니를 사탄의 유혹에서 건져내었던 것이다.